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영화계의 진정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보이는 자전적 이야기이자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선물로 남게 될 영화 파벨만스 리뷰입니다. It's more important than your hobby. Can you stop calling it a hobby? That has been nothing but disrespect from you. I'm your mother. 먼저 리뷰 시작에 앞서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에 열광하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스필버그 명작 영화들을 어느 정도 많이 보고 들은 정도지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 파벨만스는 여러분이 어떠한 시점에서 감상하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고 이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고담을 그려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영화 파벨만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살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서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만의 사정이 존재하지만 이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나간 내 인생이 어떠한 형태의 영화로 완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영화 파벨만스는 그 모든 경험들을 상세히 담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더군다나 남들에게 쉽게 꺼낼 수 없고 꺼내서도 안 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터였는데 스필버그 감독은 그럴수록 더욱 당당하고 더욱 맹랑하게 그려내고 있었죠. 이 때문에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를 관람했을 당시에 느꼈던 유사한 감정이 머릿속을 스쳐갔는데요. 작중 등장하는 데이비드는 정의삭 감독의 어린 시절을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시종일관 아름다웠던 그 이유가 정의삭 감독님이 자신의 유년기를 순수한 어린아이 시점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이죠. 이렇듯 스필버그 감독은 어떠한 것에서 깨달음을 얻고 누군가에게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드라마라는 장르를 빌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게 이 영화의 전부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분명 호불호가 존재할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느껴졌는데요. 명확한 기승전결이 없기 때문에 뭔가 벌어질 것 같은 사건이 생겨도 결국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거나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와중에도 죄망감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애들이 얽히고 설켜 이 과정들을 통해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한층씩 쌓아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본다거나 꼬리표를 떼고 감상하게 된다면 좋은 영화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추앙받을 영화인가 싶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면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기에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잠시 멈춰서야지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흐름을 영화 속에 그대로 담으려고 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딱히 스필버그의 과거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약 150분에 달하는 러닝타임 동안 온갖 히로애락이 저를 에워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스필버그의 과거 이야기라는 꼬리표를 받아들이고 관람한다면 그 감동이 훨씬 부풀어질 테고요. 아마 감독님은 이런 무미건조한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노렸던 것 같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제발 영화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관람했습니다. 마치 일종의 전기영화 같은 흐름인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영화의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 파벨만스에서는 여느 드라마 장르 성장물에서 볼법한 명대사들이 꽤 많습니다. 또 주제도 주제인지라 진부하면서도 따뜻한 말처럼 소모적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을 스필버그 감독만의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조언이 될 수 있을 법한 메시지로 은은하게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작중에서 정말 잠깐이지만 강렬한 대사들로 큰 인상을 심어준 보리스는 주인공 세미에게 예술과 가족, 이것이 자신을 반으로 찢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왕관에 설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 본인을 외롭게 만들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조언을 날리게 되는데 이것은 곧장 아버지의 부탁인 가족에 관한 결정과 친구들과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예술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미는 어렸을 적 부모님과 영화를 보러 간 것을 기점으로 예술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과 예술은 떼어놓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작한 영화를 누군가가 관람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예술에 진심을 다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영화를 만들면 만들수록 어째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주길 바라는 아버지에게서 현실 도피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미가 영화를 취미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진심이었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제3자인 관객의 시점에서 영화를 바라봤을 때는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일시적으로 현실 도피하는 모습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듯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예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가족이 낮은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세미의 정신과 마음이 반으로 찢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미는 이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세미는 친구들과 전쟁 영화를 더 만들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귀찮아했던 가족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무언가를 단순하게 모방하는 가짜를 넘어서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한 발자국 나감과 동시에 가정의 분위기를 극한으로 치닫게 만드는 원인으로 번지면서 예술이 가진 필연적인 기쁨과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 라인의 바탕으로 영화 속 대사들을 곱씹어 본다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메시지로 받아 현실에 빗대어 본다면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스토리는 서정적이고 대사들도 진부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확실히 신선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전적이어서 더 와닿는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마지막으로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결정적인 힌트가 될 만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막 영화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거나 큰 스포는 아닌데 그래도 영화를 먼저 보셔야지 이해가 좀 더 쉽게 갈 만한 장면들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하던 세미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인위적으로 장면을 수정하지만 관객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즐기기만 합니다. 출연 이외에 추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관객들은 제작 과정에 알 리가 없을 테니까요. 세미는 그런 가짜를 믿고 행복해하는 관객들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세미가 이런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없어서 추측이 최선이었으나 후반에 새로운 작품을 촬영할 때는 그 이전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떻던 간에 카메라 안에는 진실만을 담아내어 촬영했다는 뭐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농담 주고받기로 지나쳐서 그렇지 세미는 분명히 가족과 예술이라는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런 식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예술가가 관객들에게 작품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과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존 포드 감독이 지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평선이 아래나 위에 위치해 있으면 재밌지만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더럽게 재미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 이후의 장면에서 세미가 걸어갈 때 지평선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삶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과 인생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본인뿐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더군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더럽게 재미없는 중앙의 지평선일지라도 말이죠. 뭐 과장된 해석이긴 합니다만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서 울컥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What was your favorite part?